우리 정치는 얼마나 만족할 만할까?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건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죠. 경제적인 하나 더 하면 사실 일본 어제도 이제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는데 참 옛날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처럼 그러니까 넘기 어려운 나라. 제가 이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90년대쯤 되지 않았나. 그때 이제 한국 중소기업인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기자가, 영국 기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꿈은, 그리고 나의 꿈은 이제 곧 일본을 따라잡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린 별로 안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표현을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굉장히 그 말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폴란드의 한 중소기업인이 독일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더라고. 그때 너무 와닿았어요. 아,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 된 거죠, 사실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아마 그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이미 일본을 넘어섰을 거예요, 우리가 PPP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이제 최근 거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저게 이제 매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디모크라시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프리덤 하우스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좀 이따 이야기하게 된 VDEM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한국 거, 금년 건 아직 안 나왔던데,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한 16등 정도 평가받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등수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섯. 그래서 풀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군. 그 다음에 이제 플로드 디모크라시,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그 두 개,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중간 형태, 하이브리드 루이즘의 형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그거는 권위주의 체제, 오토리테리언 루이즘이 있어요. 그 네 개로 이제 나누거든요. 저기 다섯 가지 기준이 있죠. 그죠? 일렉토럴 프로세스 플루럴리즘 있죠. 그죠? 저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균이 8.0보다 높아야 돼요. 8.0까지는 안 되고 8.0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전체 평균이 그러면 풀 디모크라시가 돼요. 이게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계속 하거든요. 매년 거의 같은 나라들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21개 국가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완전한 민주주의 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 보면 우리가. 그리고 상당히 순위도 상당히 높아요. 뭐 일본, 미국 다 우리 밑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놀랬던 변화는 북한인데, 북한이 압도적인 꼴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밑에서 3등에 더한 나라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미얀마가 지금 이제 맨 밑이고 그 위로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정치 체제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상이한 나라가 된 거죠. 이제 두 개가 전혀 다른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치에 대한 평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그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VDEM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Varieties of Democracy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 180개 정도 나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탑 10% 상위 10%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한국 정치에 비판적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격혈을 까우뚱까우뚱거려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 또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말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작동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 경우는 일정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든 쉽지 않은 거죠. 정치라는 게 어느 나라로 쉽지 않은 거. 지금은 이제 아까 그 보였던 그 디모크라시 인덱스 그거 가지고 한 꽤 오래 전인데 외국 가서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중에 이제 스페인이 우리 밑에 있었는데
지금도 밑에 아닌가? 지금도 밑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바로 밑에 있었는데, 스페인이나 우리나라 다 뉴디모크라스니까, 우리보다 한 10년 좀 먼저 민주화된 나라예요. 누가 딱 손들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한 10년, 5년인지 10년인지 뭐 오랫동안 살아서 아는데, 나 이거 이 자료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좋은 의미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태클 들어오니까 굉장히 사실 당황했는데, 뭐, 가장 하기 쉬운 말은 그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거 아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물어봤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내가 알거든. 그 동네 우리보다 뭐 절대 간단치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정치 불신 높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저거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대한 평가이지, 국내 정치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기도 극우정당도 나오고 여러 가지 포데모스나 이런 것도 다 스페인, 그래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밖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평가를 하는데, 안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특히 이쪽 뭐가 퓨 리서치, 이제 미국의 그 이런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에서 보면 2019년에 한국이 The way their political system, 우리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68%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놀랍지 않은 결과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그 다음에, elected official,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응? 그 62%, 생각보다 안 높아. 나는 한 80%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38%의 사람들은 정치를 믿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하여튼 그래요.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쪽에 보면, 한국이 정치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 잘한다는 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면, 저기서도 이제, 그거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 색깔이 동의한다고요. 그 중간에 회색이 보통이다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국민 전체는 46%가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본 거는 35세 미만이에요. 여러분 세대. 여러분 세대 훨씬 높아요.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도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신뢰관련도, 그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보면 국회가 제일 낮긴 해요. 낮은데 너무 낮죠, 그죠? 뭐, 우리 예상은 했지만 너무 낮고. 근데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거는, 좀더 높아야 될 사법부도 굉장히 낮고요. 이거는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사법부는 높아야죠, 그죠? 사법부가 낮은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군대가 높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상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정치가. 어느 나라에서나 군은 최후의 신뢰의 보루가 돼야지. 근데 군대가 들썩들썩거리고 뭐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치, 이제 우리 권력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공의 역사에서 우리를 보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박정희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지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기본은 저는 박정희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역시 긍정적인 유산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유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치사든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를 설명할 때 박정희를 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 기초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기 쓴 The House That Park Built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특집, 한국에 이제 컨트롤 리포트를 할때그 컨트롤 리포트에 여러 가지 꼭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꼭지의 제목이 박정희가 지은 집이에요. 저 제목 보고 너무나, 진짜 너무나 제목을 잘 지었다. 제가 그래서 저걸 굉장히 꼼꼼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자주 써요, 제가. 박정희가 지은 집이에요. 근데 저 옆에 이제 저런 낡은 집을 해놓은 게, 근데 기술도 없고, 건축 자재도 시원치 않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막 가져다가 두드려 패가면서 말 안 들어 막 패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 집을 지은 거지. 그래서 집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제도, 경제시스템, 공무원제도, 군 관련제도, 거의 뭐 인프라, 우리가 뭐 경부속도나 포항제철만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의 거의 출발점은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짧은 시간 동안 없는 기술에 없는 상황에서 뭘 하나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얼기설기 만드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생겨나는 거지. 그로 인한 폐해도 생겨나고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비도 새고 우풍도 심하고 벌레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민주화 이후에 적어도 20년 동안의 작업이 박정희가 지은 집을 고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적어도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의 20년은 박정희가 지은 집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우리 사회가 해왔고 그게 우리의 시대적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우리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군인이었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에 도전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방정책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북방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외교의 영토가 많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있었던 시간이 많으면 제가 뒷이야기도 해줄 게 많은데, 짧게 하나만 합시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때 장관을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내무부 장관을 했고, 또 하나는 체육부 장관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째, 그때는 체육부 장관이 왜 만들어졌냐면, 국민 체육 증진 이런 것도 있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야. 네가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체육부 장관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1980년 올림픽이 어디서 했냐면 혹시 알아요? 모스크바에서 했어요. 아는 친구 있거나. 84년에 LA에서 했어요. 80년 올림픽이 레이건 때여가지고 레이건이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 압력을 넣어서 반쪽 대회로 치러졌어요. 모스크바 올림픽이. 동구권 국가들끼리 한 거야. 단견이지. 84년이 LA에서 했거든. 소련에서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이 안 왔어. 그래서 그것도 또 반쪽으로 치러진 거지. 그 다음에 88년에 해야 되는데 그게 분단 국가에서 하게 된 거지. 외교 관계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북방 정책을 그때부터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소련하고도 하고 제일 마지막 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랑 촛불을 겨눴던 두 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은 이제 92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 많이 했어요. 올림픽 성공적 개최. 올림픽 성공적 개최할 때 한국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을 많이 취재, 특히 동구권이 굉장히 나빴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한국의 경제발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요. 스포츠, 올림픽 종목 중에 한국을 가장 일반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데 제일 효과적인 운동 경기가 뭐였을까? 마라톤이지. 딴 거는 그냥 돈 조금 들여가지고 건물 하나 잘 지으면 되잖아. 이거는 한 3시간을 찍어야 되잖아. 하늘에서도 찍고 밑에서도 찍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올림픽의 성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쉽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저희 군내에서의 반발이 심해서 군내에서 노골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북,
국방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하여튼 어쨌든 그거 잘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결국 이제 오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군부 통치였던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만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 헌팅턴이 말했던 프레토리안 프로블럼하고 고문자, 토처러 프로블럼이 이제 남은 거죠. 그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처리가 된 거죠. 그 김영삼 대통령 이제 61년 이후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당선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소외받고 있거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2등이다, 2등 시민이라고 생각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이 체제에서 우리는 권력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는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호남이 그런 존재였죠. 오랫동안. 근데 김대중의 당선 이후로는 이제 사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당선의 지역주의랑 그 이후의 지역주의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컸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탈권위주의라든지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조정을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20년 동안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정희가 지은 집을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해나갔던 과정인 거죠. 과거지향적인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대통령들이 했던 역할들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사실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뭔가 변화되는 관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에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불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화된 20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다시 부활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박정희는 박정희가 갖고 있는 그 요소가 두 개잖아. 하나는 무서운 독재자고 하나는 경제 개발을 이끌어냈던 리더, 혁신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그 다음에 포악한 독재자로서의 이미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때 나타났던 거는 민주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억압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뤄냈던 경제적인 이니시에이터, 그 리더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박정희 신드롬이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수혜자는 MB가 됐는데 근데 그게 왜 부르냐면 이제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형태의 것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지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그 정치적인 것들이 20년을 거치면서 이제 웬만큼 만족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의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이슈들이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MB 됐을 때의 구호가 뭐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2008년이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그때 뉴타운 정책이라는 거를 한나라당이 들고 나와서 엄청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2010년이 지방선거였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의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이에요. 그리고 2011년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들고 나와가지고 주민투표 안 됐잖아요. 그죠? 물러나면서 했지만 그때 이제 또다시 나타났던 거고 노무현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가죠. 저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신드롬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새 시대의 맏형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는 구시대의 막내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년은 우리가 이제 박정희가 만든 집을 고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옛날 이야기 자꾸 또. 근데 미래를 향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벌써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의 역사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뭔가 그 힘의 한계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갖고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철도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지금의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이제 고민이 이제 국가주도형이고 1인 지배형, 나중에 고칠 때 좀 고쳐갖고 보내는데 잘못 갔구나. 수정한 게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책은 6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미국 외교관이었는데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서 쭉 한국에서 느꼈던 거를 이제 책으로는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소용돌이, 그러니까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소용돌이의 정치, 한국이란 거죠. 그죠?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의 주장은 이제 한국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막 회오리를 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한 점으로 귀결한다는 거지. 막 회오리 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딱 한 점으로 간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과거에는 왕이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라는 거지. 그리고 다 서울로 모이는 거고. 그래서 수평적이나 수직적으로 다 이제 중앙 집중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국가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 리더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아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격렬한 방법으로 박정희 시대와 작별을 구하는구나. 왜냐하면 박정희는 힘이 세니까 박정희 세대도 힘이 세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세대와 작별하는 방식이 매우 작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5년은 사실은 그 스타일이나 국정운영 방식에서 과거랑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통치 집단이었던 혹은 저항 집단이었던 시대의 상생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힘이, 새로운 제도가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통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겨났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 그림은 자주 썼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아마 이게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표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여기다가는 공업단지를 짓고 여기다가는 댐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뭘 만들고 이런 것을 다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모든 그때는 나는 여러분은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나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그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공시설에 있는 게 다 붙어 있었어요. 다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 5년 뒤에 되면 이렇게 그린대로 다 됐어요. 웬만한 것들이. 지금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저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지만 저게 2년 5개월 만에 완성을 했으니까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작업을 하려면 2년 5개월이면 뭐 거의 준비도 안 끝났으면 아마 도로 수용도 안 끝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정치가 없던 시절에 리더가 이렇게 결정하고 그냥 관료적 효율성에 의해서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발전국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발전. 권위주의 체제와 만났던 발전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이걸 자꾸 강한 정부로부터 변화라고 했으면 자꾸 작은 정부, 큰 정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국가가 너무 강하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 너무 크고 너무 강한 국가라는 거예요. 뭐 되게 이제 정착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과대성장 국가론 뭐 이런 거 들어봤겠지만 과대성장, 처음부터 과대성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45년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던 통치기구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죠? 그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국가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강했죠. 그죠?
굉장히 시민사회보다 압도적으로 강했던 국가 기구를 우리가 물려받은 상황이고, 거기에 전쟁을 통해서 또 강화가 되죠. 어쨌든 그죠? 무력적인 부분에 대한 기관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반공주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70년대를 거치면서 60, 70년대에는 국가 관료들이 끌고 나가는, 국가가 끌고 나가고 계획하는, 또 발전국가를 거치면서 국가는 더 강해지는 거죠. 거기에 권위주의 체제가 만나면서 이제 공안 통치라든지 뭐 중앙정보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공안 기구들이 들어오면서 국가는 강해지죠.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국가는 강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유럽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얘기가 정확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존도 너무 커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거 했었잖아요. 왜? 청와대 국민청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뭐 대통령이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그거 보면 다 글로 간단 말이야. 근데 대통령이 못 해줄 수 있는 것, 못할 것도 너무 많거든. 그건 국회로 가야 마땅한 것이 있고, 뭐 사법부로 가야 되고 마땅한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마땅한 것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가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해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옛날만큼 강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강한 국가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의 국가는 더 이상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또 민간보다 더 유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느 하나의 정점, 아까 우리가 소용돌이 정치했던 것처럼 어느 하나의 정점에 최고의 리더가 굉장히 유능하고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리더를 두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사회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유효하지 않은 거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분권적인 형태로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민간이라든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이 지금보다 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끌고 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가가 할수 있거나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함께 가면서 지원한다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교육 관련해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교육 정책을 큰 변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두고 있는데,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지금 거라고 봐요.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교육부의 규제가 강해가지고. 지금 교육부 보면 이제 아마 여러분 세대 다 해당이 됐었지만,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쪽은 교육부는 이제 영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과제는 작년에 이제 새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럼 결국 다 빼고 나면 교육부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대학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 틀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다 잡혀요.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대학교가 교육부 감사 받아가지고 300명 넘는 교수들이 경고받았는데, 그 경고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출장 갔다 와는 보고서 안낸 거, 뭐 연구장 갔다 왔는데 연구장 갔다 왔다고 신고 안한 거, 이게 다 경고 사유예요. 그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그러니까 뭐 힘은 남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문교부 시절에 그 관료들은 매우 유능하고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자원이 없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새로운 없었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잘 따라잡고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게 문교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역군도 키우고 또 문맹률도 낮추고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인 사례를 문교부가 당시에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없었던
없었던 생각이나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 통제로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자율성이나 대학의 창의성이 보장이 돼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국가 역할의 변화가 생겨나야 된다. 뭐 그런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시급한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되면 제왕적이다 이런 표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몇 년 지나면 이제 레임덕 단계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 들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차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제왕적에 가까운 이미지죠. 근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지면 그럼 곧바로 아마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아마 금년 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민주화가 됐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일까? 그런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87년 체제의 수립과 관련한 부분의 문제점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8인 정치회담에서 했거든요. 8인 정치회담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끝났어요. 8인 정치회담은 노태우 쪽 4명, 그러니까 이제 민정당에서 4명,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에서 4명인데 통일민주당에서는 김영삼 쪽 2명, 김대중 쪽 2명. 그러니까 사실 87년 체제는 3명이 선 거예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거기에 이제 헌법재판소랑 몇 가지 단임제, 헌법재판소, 요런 것들은 이제 전두환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알파? 뭐, 그쯤 돼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그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히 빨리 됐던 이유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통령 직선제는 합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저 8인 정치회담 참여하셨던 분들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느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랬더니, 아, 쟁점이 있었을 때 우리한테 모범 답안이 있었다는 거야.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모범 답안이 뭐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유신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거를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민주화는 유신 이전의 단계로 되돌리는 것을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87년 체제는 상당히 이분들이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유신부터가 뭔가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정치 체제가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유신과 5050이 잘못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로 만들어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선출을 민주화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유신부터 5050까지 그 긴 시간 동안 72년부터 아니죠? 그죠? 72년, 87년, 15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나 관행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그 이전으로 돌린다 그래서 그 15년의 세월 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는 선출은 민주화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만들어진 대통령은 오랜 시간의 권위주의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왔던 매우 강한 대통령을 뽑게 된 거지. 이게 한 가지 예예요. 여기서 보면 대통령은 에 대한 조항인데 62년 헌법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저기 이제 미국도 저렇게 돼 있죠. 미국에도 국가군사라는 표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외부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유신으로 오면서 대통령 국가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특히 이제 세 번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저게 왜 꼭 있어야 돼? 저거 없어도 되는 이야기잖아. 저 규정 없으면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애를 안 써? 아니잖아, 그죠? 저게 왜 들어갔냐 하면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도입한 정당성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데서 찾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저게 저 안에 들어가야 됐던 거거든. 근데 문제는 무슨,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저 유신헌법의 규정이 50하고 헌법에 그대로 갔고, 그게 87년 헌법에서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87년 헌법, 민주화 헌법에서의 대통령 규정은 유신헌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대법원장보다 높고 나는 국회의장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거지. 게다가 그 이전에는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법관 추천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국가 원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separation of powers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왜냐면 대통령은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의식 속에도 굉장히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축적,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서 축적했던 대통령제를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요즘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파운딩 그 나라의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13개의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 13개의 스테이트가 모여서 새로운 나라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뭘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고민했단 말이야.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제한정부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지? 권력이 견제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전체적으로는 권력 간의 균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게 미국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대통령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은 사실은 인물적 요인이 훨씬 강해요. 48년에 만들어졌던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초안은 내각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승만 박사가 그때 뭐 누가 봐도 유력한 the only one이었어.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와서 만약에 이거 대통령이지 아니면 나는 정부 참여 안 할 거다. 나가서 시민운동하겠다. 근데 판 깰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승만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거기에 국무총리도 있고 또 정부가 예산안과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를 하고 하는 혼합형적인 특성이 남게 된 거죠. 기존의 안을 아예 몽땅 없애버리고 대통령제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만들어져 있던 내각제 안에 이 박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절충형적인 형태로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한국 대통령제 출발이에요. 꼭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나라나 다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힘과 힘의 타협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미국도 뭐, 커넥티컷 컴프로마이즈, 그런 그랜드 컴프로마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상원은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두 명씩 두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한다. 이게 다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제1공화국 이제 그 1인 독재로 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이제 2공화국 때 내각제로 갔는데 내각제를 엎고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를 부활시킨 거는 박정희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형태가 논의됐는데 그 중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꼭 내 손을 뽑는 형태의 대통령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다시 부활하고 이게 지속되어 온 데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경험을 이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감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큰 정치인들이었던 거지. 그 다음 뒤에 뭔가 서사도 있잖아. 정치적 서사도.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뭐 민주화운동을 했다든지,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곤란해진 거죠. 일단, 이게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 경험 있고 권위를 갖춘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게 됐죠. 뭐 이번은 이제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둘 다 사실상 정치 경험이 없는
뭐 지방 정치인 있었지만 중앙 정치 경험이 한 사람은 없고 한 명은 아예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앞날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어쨌든 누구 한 명은 찍어야 되니 찍자 꼭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옛날하고 전혀 달라진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냐 이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달라질까?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의회 정치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어떤 그런 인물을 만나기보다는 이게 일단 미디어를 타야 되죠, 그죠? 미디어를 타야 됩니다. 뭐든. 그게 뭐 공중파든 뭐 유튜브든 뭐든 일단 타서 일단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그 알려진 사람이 이제 뜨게 되면 그러면 또 각각 또 언론사 등등에서 또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뜨는 거죠. 그게 인기조사 같은 거잖아요, 사실 여론조사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 사실 대표적인 게 정몽준 전 대표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는 뭐 당대표도 하고 이랬으니까 정치적으로 중견이 됐는데 2002년에는 사실은 국회 출입 국회의원이었는데 정치인 국회의원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몽준은 그때 대한축구협회장으로 훨씬 유명했어요. FIFA 부회장. 그래서 정몽준을 볼 수 있는 게는 이제 A매치 때 뭐 홍명보 등 뜯어주고 뭐 황선홍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저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 뭐 모든 자리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히딩크 대단하다, 뭐 등등 와가다 히딩크 누가 데리고 가니? 아, 정몽준이 데려왔더라. 야, 정몽준도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자꾸 들리니까 언론사에서 야, 그럼 정몽준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선 후보에 하면 정몽준 한번 넣어봐라. 갑자기 툭 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20대에서는 요즘도 여전히 인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안철수 뭐 어느 날 갑자기 힐링 캠프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뭐 무릎팍도사 한 번 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나라를 구할 리더가 된 거잖아. 그 다음부터 검증받기 시작한 거잖아. 이게 언제든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포퓰리즘에 조금 취약해지는 상황이 돼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감당해야 될 인물은 검증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게 앞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그 세자한테 공부를 시켰죠. 그래서 저 대학연이 갖고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저거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메르켈 같은 경우 보면 1990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그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연방의회 선거였어요. 저때 이제 동독 출신의 물리학자였던 메르켈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헬무트 콜이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환경 및 핵안전부 장관을 시켰는데 저게 어려운 자리였어요. 저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쟁점도 많고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저걸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메르켈이.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는 동료로부터도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도 영향이 있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과 이런 데 요직을 거쳐서 입문한 지 15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됐고 그 이후에 16년 동안 총리직을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 알잖아. 누가 어떤 성격을 갖고 누가 리더감이고 쟤는 어떤 단점이고 다 보이잖아. 직장에서는 더 일을 하면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안에서도 평가받고 밖에서도 평가받아서 리더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미지 정치, 포퓰리즘 이거에 좀 취약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어려움으로 느끼는 게 장기적 관점의 국가 과제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년마다 바뀌는 거죠. 이거 찍었구나. 5년마다 바뀌어서 사실은 이제 5년짜리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금년이 제일 중요한 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한 반년은 모든 대통령이 다 아마추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죠. 누가 그 시행착오를 줄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최소한 6개월은 시행착오 누구든 거쳐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하여튼 그런 시간을 거쳤죠. 그럼 처음 6개월 까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년은 무조건 레임덕이죠. 차기 대통령 선거로 1년 내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대통령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3년 반 정도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그럼 이제 또 시간을 까먹는 거지. 그러다가 임기 중반에 뭐 이제 선거에서 내년에 선거에서 덜컥 졌다, 여당이. 지금 여소야 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이전에 만들어져서 패배했던 상황에서 내가 올라탄 거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년에 선거에서 여당이 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야. 레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야당의 목소리는 이제 쫙 커지고 여당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는 대통령이 5년 내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데다가 되게 이제 전임자의 정책을 되게 부정을 하죠. 뭐 이번엔 뭐 권력 교체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놀랬던 거는 이명박 정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뭐 관련된 회의 있어서 갔더니 녹색이란 글자가 싹 사라졌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정성을 갖고 5년 내내 했던 정책이거든요. 5년 내내 추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꽤 성과도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뭐 길 가다가 이제 저 박근혜 정부에 들어간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창조 경제 그 당장 시작해가지고 뭐 성과 나오기 어려울 텐데 저거 저 녹색 성장 잘 받아가지고 무슨 뭐 창조 경제에다가 적당히 이름 붙여가지고 니네 뭐 그린 창조 경제 뭐 아니 뭐 푸른 창조 경제 뭐 이래가지고 하나 집어넣어서 내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성과는 나오기 훨씬 쉬우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뭐 당신 말이 맞는데 그런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전임자의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길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산 정책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에 부동산 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뀌는 게 없다고 답답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제 막 개성처럼 나타나 내가 다 해줄게. 난 다 해낼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포퓰리스트도 중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게 약간 우리 정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뉴스타트라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인데 위에는 이제 곧 퇴임을 앞둔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아이젠하워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나온. 그러니까 그는 이 자리에 앉겠지. 그리고 뭐 do this, do that 뭐 이렇게 시킨다는 거지. 근데 하지만 되는 게 없을 걸 뭐 이런 거죠. 여기 군대가 아니야. 그래서 poor Ike.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떠나는 사람이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시켰으면 굉장히 사실은 이거 좀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일단 그냥 무시, 개무시 된다는 거지. 그냥 집어넣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야, 지난번에 지시한 거 어떻게 됐니? 그러면 이제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세 번째 다시 물어보면 현명하다면, 유능하다면 지금 요만큼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지. 근데 같은 그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묻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지. 아주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궁금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저 뭐야 국무회의 하면 엄청 받아 적었잖아. 그때 한번 영상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어요. 거의 장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시하고. 내가 볼 때마다 느낀 게, 저 중에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챙기면 뭐 이따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안 찾으면 뭐, 대통령 관심사 가질 것 같은 거는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생각만큼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국정을 다
관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 이제 그 김영준 옛날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을 하다가 나와서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쓴 책이에요, 이게. 몇 년 뒤에. 근데 이제 메시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는 87년 체제에는 한계가 왔다. 87년 체제를 이제 복잡다기한 이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민간 부분의 활성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국가와 손을 안 대면 더 잘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것도 뭐 우선 뭐 K-POP 이런 거에 뭐 국가가 투자해서 잘된거 아니잖아, 그지? 다 알아서 열심히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잡다기한 구조나 이해관계를 대통령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게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니까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놓이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 원수라면 국가 원수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 지속과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들의 존재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국왕 같은 역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를 묶어낼 수 있는. 뭐 노동에 가까울 수도 있고 기업에 가까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방향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어떤 하나의 거기에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그 대통령은 사회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조국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에 놓였던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비집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듣고는 이제, 뭐 이제 그때는 뭐 거의 이제 정말 최정점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픔을 다 이렇게 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리더, 그리고 큰 틀에서의 국가 정책의 방향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러면 장관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대단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역할을 대통령실의 서 하는 이야기를 장관이 얻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지, 의견이 있더라도. 몇몇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뭐 원희룡이나 뭐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 있는 장관들이 그렇게 역할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총리와 장관들이 말 그대로 국무회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면서 협력적으로 가고, 대통령은 그 위에서 뭔가 좀더 긴, 저는 권력, 정치 제도의 디자인은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의, 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대통령 선생님 좀 그렇게. 이 선의에 의해서 뭔가 이게 다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권력의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에게는 외교, 국방, 통일, 뭐 이런 북한 이런 거 주고 나머지 국내 관련된 거는 총리에게 주면 딱 역할이 나눠지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FTA를 쳐주게 되면 한미 FTA는 외교의 문제야 아니면 국내 경제의 문제예요. 대통령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외교의 문제니까 내가 관장하겠다고 나설 수 있고, 근데 뭐 한쪽에서는 하고 싶어하고 한쪽에서는 하기 싫어하면 그럼 더더욱 권력 간의 다툼이 생겨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논의를 잘 해나가면 잘뭐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한국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쭉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에 세대 교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가 44살이었고요. 제비가 35살이었어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윤보선, 뭐 유준선 이런 사람들은 한민당 쪽부터 쭉 왔던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바뀐 거죠. 공화당이랑 이런 쪽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바뀐 게 71년에 바뀐 거지. 그 71년 대통령 선거 40대 기수론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44살이었던 김영삼이 치고 나왔고 김대중 나오고 이철승이 나오면서 40대로 바뀌었는데 그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김종필이 10년 뒤니까 김종필이 45살밖에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공화당은 젊었는데 신민당은 늙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때 한번 이제 또 젊은 세대 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49살이었는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저때 또 한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민주화 이후에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민주화 이후에는 특히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한다 그러면서 운동권 일단 많이 집어넣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2004년에 탄핵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만들어지면서 이제 확 들어갔죠.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연령을 보면 지금 이 88년 이후로 보면 계속 뭐 2004년 아까 봤잖아. 우리 2004년 아까 봤던 그 열린우리당 등장했던 2004년에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저 2020년께 지역구 평균, 나머지는 지역구 평균이고 저건 전체 의원 평균이니까 아마 저것도 지역구 평균으로 하면 더 올라갈 거야 아마. 좀 마지막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거지. 이제 20년 됐잖아 2004년부터. 그러니까 2004년에 그때 그걸로 왔던 사람들이 40대였으면 진짜 거의 50대, 60대 가까이 돼가는 거 이제 바꿔야지,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가 뭔가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단순 학습의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여러분의 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제는 우리 정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이제 젊은 힘들이 뭔가 변화를 추동해 나가야 될